예비고3 여러분들, 요즘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문은 들었거나 또는 학교 선배님들 중에서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들이 바로 국어 때문에 N수를 하는 선배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비고3들은 이 국어라는 게 다른 과목과 달리 지문도 많고 읽어야 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감당하기엔 가장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의 기본을 제대로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어려움을 남보다 쉽게 극복하고 오히려 국어 과목이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데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시고, 자, 이 타이틀이 뭡니까? 타이틀이 바로 이게 뭡니까? 수능 국어는 다르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국어와 너무 다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수능 국어가 다른 건 뭐냐면요. 지문이 매우 길고 내용이 깊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신형 문제라든가 여러분이 그동안 풀었던 고의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3들은 바로 거의 5%는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지 못합니다.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그거 아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3 올라가면 학교에서도 내신으로 수능 대비 겸 EBS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원 선생님들도 EBS를 주 타겟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EBS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EBS나 EBS 교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출제하지 않는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도 사례 암기자들을 오답으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문법에 사례를 암기해서는 안 되고 문법의 근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하도록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문론이라면 의문론만 묻지 않고 의문론과 형태론을 다 융합복합해서 묻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총평, 수능 국어가 여러분 고2 때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과 다른 점은 시간 내풀수 없는 어려운 지문들, 많은 지문들, 암기가 아닌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다라는 거가 바로 수능 국어는 다르답니다. 내신과 다르지만 모든 과목과도 다를 정도로 공포스럽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수능 국어의 요번에 기본은 다르다. 과연 국어라는 게 기본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들은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어는 기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수능 국어의 기본은 독서, 저 서론을 통한 논리적으로 선별하면서 추론하면서 독해를 해야 시간 내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독서는 바로 지식을 갖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모의고사를 풀고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낯선 지문을 내가 서론이라는 기준을 잡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론의 이런 기준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선별해 낼수 있는 능력을 요합니다. 문학도 작품을 정리하거나 아직도 암기를 시키는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수업은 내신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학원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국어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EBS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보기라는 기준이 다 달라지면서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품 정리라든가 암기가 아닌 모든 문학 문제를 보면 보기가 있죠. 보기라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낯선 작품도 스스로 해석 가능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문학의 기본입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개념을 이해해서 복합된 영역들을 혼자 해석해가는 능력, 과정을 묻는 거지 이 사례가 유음한지 이 사례가 비음한지 이런 걸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능 국어에 대한 계획도 달라야 됩니다. 일단은 1단계, 말했듯이 기본 원리와 논리라는 걸 익혀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고3 겨울방학 때까지가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기본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혼자 서론을 보고 스스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문학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지금 작품 정리 문제 많이 푸는 게 기본이 아닙니다. 두 번째, 2단계가 이제 고3 3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는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이 앞단 1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맞고 틀리는 동그라미 X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본을 다지고 난 다음에 기본을 가지고 아 이래서 수능은 이런 지문을 내고 이렇게 읽었어야 되고 문학에서는 선택지를 이런 걸 만들고 그럼 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라는 걸 익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고3 여름방학부터 파이널까지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면서 여기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국어 공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당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절대로 무작정 EBS 강의와 EBS 교재 또 EBS를 강의하는 그런 수업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점수를 떨어뜨리는 핵심입니다. 자꾸 우리가 암기하는 거에 정리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낯선 거를 스스로 푸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고 수능의 본질은 낯선 거를 네가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EBS 정리 강의, EBS 교재 목매는 순간 국어 점수는 점점 떨어진다고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절대로 제발 암기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비문학을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 같은 것들에 목매어서 자료 쳐다볼 시간이 있으면 낯선 작품을 혼자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혼자 논리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받아 적는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기본을 강의를 통해서 익혔다면 혼자 그 기본을 적용하고 읽어가는 연습이 중요하지 끊임없이 줄줄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수업 내내 받아 적는 그런 멍청한 공부는 하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성공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국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름방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